편백나무에서 대뿜는 피톤치드가 이제 건강에 좋다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피톤치드는 편백나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나무의 향기인데요. 피톤치드는 인체에 유해한 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인체로 와서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것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그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흡수되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유해한 균을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주로 이제 암 환자, 또 아토피 환자, 피부병 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효과를 보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해서 이긴다는 뜻에서는 다른 암, 또 다른 염증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령산을 비롯해서 전국에 지금 많은 치유센터를 지금 산림청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자리에서 수천 년을 서 있는 나무가 병충해나 곰팡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뿜는 호흡을 피톤치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모든 나무가 피톤치드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나무가 내놓는 피톤치드의 수율이 2%라고 한다면 편백나무의 수율은 20%에 이르기 때문에 피톤치드라고 하면 편백나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편백나무는 크게 자라면 높이가 40m에 달하고 지름이 2m까지 이른다. 가지는 수평으로 퍼져서 원뿌령으로 자라고 성장을 하면서는 곁가지를 두지 않고 곧게 뻗어오르기 때문에 그 경관이 시원하고 장쾌하다. 숲을 거닐면서 나무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톤치드 효과다.